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그러면 나를 찾는 방법은 대충 말씀드렸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 있는 내가 돼야 되고, 윤리 도덕 있는 내가 돼야 되고, 철학이 있는 내가 돼야 되겠고, 정진하는 내가 돼야 되고, 보살인 내가 돼야 된다. 이 인간 5단계 교육을 우리 불교계는 다 갖춰져서, 그러나 이 시대를 이대로 살아간 때 인정한다면 국민학교 때는 기독교적인 믿음, 중학교 가서는 유교의 윤리 도덕, 고등학교에서는 불교의 철학, 대학에 가서는 수행 정진에서 깨쳐서 사회 가서는 보살이 되면 좋겠다.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 여기 보면 불교가 뭐 살아 있고 여러 모은 뭐 전부 불교 믿는 것 같지만은 눈을 뜨고 돌아보면은 기독교 믿는 분이 어떤 면은 더 열성하고 그래. 여러분 그거 인정하죠? 해요 안 해요? 철저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불교는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1등 신도예요. 수요법회다 금요철화정기다 뭐 토요일 일요일 말할 거 없고 불교 책은 그 사람들이 더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면 더 잘할 것이다 그래 봐. 그래서 믿음이 우선 이 5단계 교육이 틀림없이 불교계는 다 갖춰 있는 걸 여러분 믿죠? 예, 여러분이야 다 믿겠지만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를 우습게 알아. 갑의 역이고. 그래서 저도 말을 많이 하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다언달이 하면 전불상응이요 절연 잘하면 부처불덕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성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바가 없어. 광학다지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얻어진다 그랬어. 단지불이하면 시직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줄 알면 통해. 법문도 많이 알면 안 좋고 흔하면 천해 드물면 귀하고. 우리 종정스님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지? 진양성리의 연기미천이다. 진양성 안에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금일산성보고 하라겠다면 부산에는 소금은 귀하고 쌀은 천하다 했을게요. 에? 부산에는 소금이 귀하다.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쌀은 흔하고 천하고 소금은 귀하다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 내가 좀 풀이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간단 말이요. 풀이 안 해도 간다 하면 할 필요 없고 풀이 해드릴까? 소금은 어디 써요? 에?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그러죠. 에? 오용나게 썩지 않고 참나를 아는 사람은 드물고. 드물면 귀한 거 아니요. 쌀은 어딨어? 에? 밥 하는 데 쓰지? 밥통들은 흔하단 말이야, 밥통. 여러분, 밥통이라니 좀 서운하지? 에? 서운 안 하면 그뭐 좀. 그래서, 좀 믿음이 우리는 참 적다. 그다음에 윤리 도덕이 희박하죠? 참 기독교인들 우리가 비방할 게 아니라 우리 불교는 바다와 같이 대천 바다와 같다 다 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 저좀 스님 어디 정치 발언 같은 거 이런 거안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 어떻게 오해해서 그렇지 정치여 둘이냐 말이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좀더 제가 엉뚱한 얘기를 좀 하나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해요 찬성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근데 뭐 물어본 사람한테 반대하더라. 이거 내가 마산 시청에서 할 때도 양 국회의원 나오고 뭐 시장이 축사하고 그랬는데 그건 수천 명 모였더라고. 아주 그건 또 신심이 장하던데 단결이 잘 되고 거기서도 그 엉뚱한 얘기 한번 했구만. 우리가 반대하여 찬성하니까 전부 반대하더라. 4천만이 반대해 나는 찬성한다 그랬지. 그 이유는 첫째는 잘 살기 위하며 두 번째는 고르게 잘 살기 위하며 세 번째는 세계가 평화스럽게 살기 위함이다. 우선 나 혼자만 잘 살면은 행복하여 불행할 것 같아요. 불행해 당장. 이웃집은 테레비 없고 우리 집만 테레비 있으면 행복하여 불행해. 당장 도적놈이 따르고 시기한 사람이 따르고 그래. 여러분 참으로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내 혼자 잘 산다는 건 불행한 것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없이 돈만 모으다가 그냥 명대로 못 살고 남한테 지탄받고 그런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다 이거는 필요 조건이지 절대의 조건은 아닌데 전부 같이 전도가 돼갖고 이렇게 철학이 한 것은 철학이었기 때문이요. 부모를 함부로 하고 스승을 함부로 대한 거 이거 윤리 도덕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요. 종교 철학, 생활 철학, 교육 철학, 정치 철학, 인생 철학, 철학이 없어 지금 철학 부재요.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내가 왜 우리가 이라고 누굴 들으냐, 이것도 필요하더라고, 요 시대. 우리나라만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불행한 거요. 이웃나라 다 가난하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불행해. 에? 굶어 죽은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어? 우리나라는 썩어서 버린 것이 뭐 7조 원인가 된다고 그래. 정말로 농촌을 위한다면. 고르게 잘 살아야 되고, 통일도 해야 되겠고, 97억 불안 필요 없는 국방비, 사람 죽이는 거 쓰는 거, 아, 서로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냔 말이야. 에? 그러기에 앞서서 정신적 개방부터 해야 되고, 종교 개방도 해야 되고, 사상 개방도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종교만 옳다고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버려야 돼. 남을 이해해 줘야 된단 말이야. 내 색깔 꼭 담고 내 것만 옳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날 일이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자 다. 그보다 선행 조건이 있어. 먼저 눈을 떠야 돼. 마음에 공부를 하지 않고 개방부터 해놓으면 다 뺏겨버려. 개방하자니까 무조건 여러분 준비도 안 되고 하자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웃어서 공부해서 조문도면 석사도 가야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정신이 됐을 때 그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공부 좀 되어 되고 나서 그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어머님 마음 자식한테 무슨 우르가이 라운드 그거 해당 안 되지?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앞에 우르가이 라운드 해당 돼야 안 돼? 부처님 계신다면 자기 나라만 잘 살라 안 하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도로 여러분이 다 깨친 보살이 된다면 그건 말할 거 있냔 말이야. 근데 이래라 저래라 안 해. 그래서 깨치면 다 해결돼. 그러자고 우리가 염불 참선한 거 아니야? 빨리 깨친 게 참선이요. 여기는 특히 선불장이고 또 대선지식 계신이 늘 자주 와서 친권하고 또 뭐 법문 물으면 빨리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선 그런 준비도 돼야 된다. 두 번째,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되듯이 여러분이 그런 옹졸한 생각 버리잔 말이야. 좁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지 말아버려. 에?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잘 될 택이 없어. 마음이 전부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소화의 나에만 집착해. 육체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넓은 마음, 깊은 생각을 가져주시고 다른 종교도 이해하잔 말이야. 내 종교만 옳다. 그럼 그 사람이 들어주려고 해. 무조건 예수쟁이. 아이고 그 독한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 지독교래 요새. 또 저 해교를 모슬롬교를 모슬롬교다. 이렇게 하니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냔 말이야. 우리 불교를 사탄이라 해. 좋았던 게 안 좋던 게. 기독교는 우리 뭐 사탄이라고 그래. 마군이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 골이 깊어지고 지금 정치가들이 더 저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부처님 마음에서 수행하지 않고는 참으로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도량을 넓고 오늘 살다 죽는 하더라도 죽음이 아니단 말이야. 옷갈아입는 이치지. 에이? 그래서 윤리도덕 예전에는 스승 그림자도 안 밟았고 또 부모님 말씀이라면 소중히 얘기했는데 우리 함부로 하죠. 에이? 제가 이제 내일 또 사실 이제 어제 또 교수들 또 위주로 하고 또 내일 또 뭐 동대 교수들 위주로 해마디 지금 해주고 막 또 전국 그 교수불자 창립법회 또 해주었어. 근데 교수들한테 법문하니 잘 나와. 그분들이 영리하니까 얼른 잘 받아들이더라고. 우리 불교 교수한테만 해준 게 아닙니다. 저 포항 공대 교수 위주로도 해주고, 저 도청에서도 한 다섯 번 했어. 내 이래 봐도 좀 바쁜 사람이. 그러니까 천에. 또 쫓아다니냐. 아이고, 스님 좀, 그만했으면 좀, 그것도 내가 인기 올라가려면 그만하지. 가만 앉아있고, 말도 안 하고, 가만 있으면 그 껍데기 속은 썩었더라도, 겉은 근사해 보이지 않아? 말 안 하면? 그까지 그 뭐 편하지 되냔 말이여. 내가 저 걸레가 된 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말 안 하지 않겠다. 싶어서, 염기 미천식으로 살아왔는데, 뭐 소금이니 뭐 쌀이니 그런 분별도 안 해, 사실은. 하도 옆에서 좀, 자주 안 다니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나한테 좋은 충고지. 사실은 내가 공부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배우러 오고. 내가 뭘 여러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그때 깨달았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 없다. 희박하죠. 그래야 안 그래?
그런 어느 학교에서 내가 물어서 이 시대 사회가 잘 돼 간다고 생각하는가, 잘못 돼 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교수 하는 말이 잘못 돼 간다고 생각한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여러분한테 있는 거 아니야? 뭐 암기만 잘하면 인류대학 가고. 그러니까 이 모양 아니냔 말이야. 부모 말씀 잘 듣고, 성실하고, 스승 말 잘 듣는 사람 장학금도 줘봐란 말이야. 나쁜 사람이 영리하면 국가가 망하고 사기꾼만 뒤끄는 거야. 국회도 그래. 가난하고 몰라도 국가와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또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누구나 그런 소질이 있어. 선악이 다 갇혀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 국회에 놓였으면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이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효 문제, 윤리 도덕 문제에 대해서 부모한테 인간이 복되게 살려면 삼보를 잘 받들고 두 번째는 부모한테 효도하고 세 번째는 병든 사람 고쳐주고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다섯 번째는 샘을 파서 물을 주고 여섯 번째는 험한 길을 잘 닦아주고 일곱 번째는 다리를 놓아주고 여덟 번째는 무차법해 법회하는데 차별해서 안 된다. 인간 팔복전이요. 근데 두 번째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 이게 큰 복이란 말이에요. 효도 다섯 가지가 있어. 법증효자, 안심효자, 수순효자, 물질효자, 사후효자가 있어. 깨쳐야 진짜 효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편케 해주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부모부터 먼저 대접하고 돌아가셔서 좋은 곳으로 전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랍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전부 부모 효 받을 사람만 지금 뭐 어떤 말이죠? 아이들 절에 가자면 안 온다. 자기 영감 하나 제도 못하고 자식 하나 제도 못해. 어름하게 길러. 사랑하기만 길러놔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교육, 부모가 소중하고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잘 시키란 말이야. 그러기 앞서서 내 자신부터 일찍 일어나고 먹는 것도 좀 굶고 하루 내가 밥값 못했으면 굶으란 말이야. 일일 불짝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내가 일 안 했으면 밥을 굶어야 돼. 일도 안 하고 많이 먹으니까 병없고 그래. 어쩌든 건강해야 돼. 걱정 근심하지 말고 벼락 옆에 떨어져 놀래지 말고 고함만 질러도 번쩍번쩍 놀리는데 정신이 약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놀래지를 안 해. 두렵고 시비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학이 없다. 참 철학이 없어. 철학은 무엇을 철학이라냐? 철학 아님이 없어. 참 밑바탕에서부터 최고의 이상. 그 밑학승 그만두고 높은 이상을 나는 철학이라 그러는데 웃어서 내가 깨쳐야 되겠다. 이런 높은 이상만 가져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무진보배를 짊어지고 되지 않아? 뭘 부러워하겠냔 말이야. 뭘 부러워해. 옷도 입다가 버리려면 아깝지. 50년, 60년, 70년 입던 이 옷 버리기 어려울 게 이 진짜 이 옷 아니야 이거. 어? 80년, 100년 입던 옷은 이거 다녀?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 못 버려가지고 저 명당이라고 써지면 거기 가서 귀신 지키는, 시체 지키는 사수기가 된다. 그래서 되겠어? 안 되겠어?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 되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불쌍한 얘기 또 하려고 하니 여기서 시간이 다 됐는가? 벌써 다 돼가네. 뭐 이 불쌍한 얘기 하려 했더니 이거 생략해야 되겠군. 너무 오래 해도 곤란해. 요새 이 박수는 김일성이한테 배운 것 같아. 맨날 그거는 박수 쳐 샀더라고. 저 어느 대학 총장이 정확하게 말하면 경원대학 총장이 그 뭐 기독교 믿는데 그때 차 사고나 죽으니까 막 절에 와서 49제 지내고 불교를 믿더라고. 불교 믿다도 뭐 또 사고 나면 또 교회 가버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냔 말이야. 에? 아, 기독교 믿다 불교로 온 건 당연하지만 불교 믿다가 기독교가 되겠어? 에? 내가 이기적으로 하는 소리 아니야. 나는 기독교도 해보고 유교도 해봐서 하는 말이지. 에?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교수들도 왔길래 불쌍한 사람 되지 말아라 그랬어. 첫째 뭐 어떤 사람이 불쌍하냐.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것 사람을 보고 집도 온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신체적으로 불구자. 그래, 안 그래? 한 푼 없어도 건강하고, 그래, 앞으로 돈이 없다도 있고, 있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불쌍하고,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 예? 그래, 하죠?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 남한테 지탄받는 사람. 큰놈 죽일 놈, 큰놈 나쁜 놈 소리 들으면 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누가 제일 불쌍하냐? 벼슬이 높을수록 불쌍하고, 돈이 많을수록 불쌍하고, 많이 알수록 불쌍하다고 볼 때, 대통령이 제일 불쌍하고, 재벌이 불쌍하고, 여러분 같은 교수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불쌍하다고 하니까 좀 서운한 모양이라 우꿈해. 우째서 불쌍하냐? 대통령 잘하면 국가가 발전하고, 당연히 우러러봐. 그 자리 잘하면. 잘 못하면 백담사보다 더 비참하게 돼. 아, 이 소리는 저 방송국에도 했으니까 날 안 잡아갈게요. 여기서 한다고 또 해운대에서 또 잡아가려면 곤란하지만 방송국 할 때는 안 잡아가던데 서울서. 두 번째, 돈 왼쪽 눈 하나만도 못한 게 아닌 거 아니야? 100억, 1000억 해봐야. 근데 돈만 보면 미친단 말이요. 잘 쓰면 얼마나 좋아. 김밥 장사해가지고 50억 내는 할머니 있지? 나는 그 할머니 이제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 에? 잘 쓰면 좋단 말이요. 근데 잘못 쓰면은 그냥 시원하게 돼버려. 수전노가 되고. 돈 지키는 노예. 에? 좀 돈 열심히, 부산에는 부자신도 많다더라고. 에? 그렇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그것도 잘 써야 되는데, 돈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란 말이야. 실속 있게 살지. 100억, 1000억 가져간 것도 아니야. 좀 좋은 일 해보자, 그라. 에? 잘 쓰고.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보다. 에? 부처님 앞에 공양이 나왔고 부처님한테보다 사람 기는 무심도인한테 공양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귀가 아프게 들었을게요. 돈도 잘못 쓰면 안 쓴 것만 못한 그런 도리도 있어.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 어디서 교수들 승려보 종교인보다 더 존경받는데 요새는 많이 떨어지지? 돈 받아 먹고 그거 더구나 자기 제자 그것도 시켜 되겠냔 말이야. 어느 대학 교수가 어느 학교에 있다가 이제 좋은 자리 준다 해서 이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시험을 치 3분의 1이 낙제 점수를 맞게 됐더래. 이거 스님 왜 하면 좋겠냐고 그래. 우리가 얼마를 법회하는 교수인데. 이걸 떨어뜨리면 대모할 게고 주작하니 도저히 양심이 허락 안 되고 왜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참 좋은 수가 있다 그랬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떨어뜨려야 되겠어? 그 아니면 다 점수 줘야 되겠어? 응? 어디서 누가 한 분이라도 대답해. 많이 다 떨어뜨리면 대모하면 교수는 물러나는데 의용 교수로 몰아쳐가지고 그건 조작 아니고 안 되고 그 오직이 답답하면 나한테 묻겠어. 그래서 내가 일러줬어. 싹 점수 다 줘버려라 그랬지. 아유, 주대 그냥 주면 안 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거 너 이 학기 한 학기 더 할 것이가 아니면은 이들 점수 줄까 낙제 점수 면해줄까 물어보라 그랬지.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해주되, 예? 그 사람만 알게 하란 말이야. 딴 사람 모르게. 예?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전부 불러서 한번 해보라 했거든. 교육이라는 게 점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 사람 만들어 있는 거 아니야? 또, 교수가 볼 때 그 학생이 어리석지. 자기는 잘한 거요. 또, 부처님이 볼 때는 교수 당신도 얼라요. 우리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볼 때는 다 어린애로 본단 말이야. 병아리도 아니야. 얼라도 아니고. 부처님 볼 때는. 그러니 그 학생 사람 만들어도 있는 거 아니야? 점수 잘못이면 그냥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야. 두 아들 놓고 어느 아들 편견하면 당장 안 좋지. 그런 경험 있죠. 그러니까 항상 너만 사랑한대 생각해야 희망을 가져. 이 세상 이치야. 그래서 내가 이쪽에도, 여쪽에 안 봤는데, 여쪽에도 봤다. 그래야 좋아하지. 한쪽만 보면은 맛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여러분한테 의하면 잘 보이고, 또 이게 또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거 비중 있는 데 아니야. 여기 또 이제 큰 스님 계신 곳에서 법문을 하는데 의하면 내 껍데기라도 잘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목욕제 얘기하고, 어제 했지만 저 무심청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 근처 그걸 또 가서 허심청 예. 마음을 비운 곳이라 마음을 어떻게 비운가 한번 보자 가봤더니 골려 눈만 놔두고 속 빼버리고
허리도 없어. 배 속에 똥창 다 드러내버렸어. 그거 무심인 줄 알아. 허심인 줄 알아. 그거 여러분 그거 한번 보라고. 그거 동생을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다고 허심이 돼? 어? 깨치지 않고서는 안 돼. 이대로가 다 부처님인데 뭐 이 몸뚱아리기나 없애버리면 그게 허심이 돼? 요새 마음 비운다는 소리를 함부로 못 쓰는데 에? 비울 것이 어디 있어? 깨치려고는 안 하고 그거 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담겨지더라고. 어떻게 잘해놨는지. 어? 더 하고 싶어도 시간 늦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얼른 왔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분 좋으면 웃으면 전부 예뻐져. 엔도핀 나와가지고 화를 내면 아들레인이 나와서 그냥 독소가 나와서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있게 살자. 높은 이상 갖고 내가 참 부처님 법 만난 게 다행스럽고 내가 이 정법 만난 게 얼마나 다행스럽냔 말이야. 이리 생각해봐요. 도가 나날이 달라져가. 그냥 미간 찡그리고 그냥 그래서 아마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깨끗하고 육체나 마음이 다 깨끗해야 돼. 그러고 늘 자기 체면을 걸고 공부하고 부처님 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수행정진. 수행정진에 제일 좋은 게 참선인데 참선 잘 안 되면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란 말이야. 보살 중에 한 분이 이 염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선정에 들어버렸어. 염불 삼매에 들어버린 거라. 그래 남편이 와서도 밥 해줄 때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들어당신 집적그래도 꼼짝 안 하거든. 밥할 때 뭔데 밥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고. 처음에는 좋은 말 하다가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귀때기부터 때리고. 그래도 말하니 욕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산매 드러나니까 그걸 느끼면서도 안 끄달린 거예요. 마당으로 끌고 가더니 막 두드려 패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 찬물로 거버 씌우더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아니 그래 되냐 그러라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완전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무지하면 이래.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선정에 놔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그냥 일찰나에도 900생매라고 온갖 번뇌가 죽을 듯한데 그 선정이 들 얼마나 장하냐 그라. 여자는 어디 그 노예인가? 서로 존중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더래. 그래서 여보 나 안 미쳤어 그러니까 그때 막 사장님 패면 나 사람 놀린다고 또 두드려 패더래.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러란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어느 그 법회를 왔는데 노스님이 84살 잡혔다고 그래요. 근데 자리에 계신데 젊었을 때는 아주 큰 포교사였어요. 이 스님께서 아주 정정하시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앉아서 틀려서도 앉아 정진한답니다. 그냥 있는데 그냥 죽은 줄 알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자살 인망을 했으면 좋았을 거고 막 병원에 가서 그냥 그 주사 놓은 바람에 내가 못 갔다고 그래서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신 노스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님들도 좀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옷 갈아입자 말이야. 애착 버리고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합시다. 예. 약속하죠. 예. 앉으면 누구 시비하고 언제 그럴 사이 어디냐 말이야. 그리고 묻는 것도 어려워. 그 다음에 그래서 보살이 돼야 돼. 보살은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는 분이 누구요? 지장보살이 꼭 필요할 때요. 치질이 못난 사람이 천국 좋아하고 극락 좋아해. 바보 천치들이 천국 좋아하고 극락 좋아한다. 나는 그럽니다. 만약 우리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천국이나 극락세계 있으면 내 절도 안 해. 절할 필요 뭐 있어? 첫 지옥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는 그 보살과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을 놔두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단 말이오. 그런 위하는 마음이 돼보자 그라. 얼마 저 귀한 시간에 저 눈을 내가 그려놨는데 저만식 여러분 했어 안 했어? 오늘 다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을 원만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솜씨가 좀 부족해갖고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포교사가 되되 우선 가장 가까운 분 남편 자식부터 법회장에 꽉 미워야 된단 말이야. 세상 선거철에 그거 가서 되겠어? 사익보다 더 못해.
좀 국민이 좀 초연하고 그런 면이 있어야 두려워할 텐데 거기 가서 박수부대하고 서로 네 편 내 편 싸우고 다 형제간들 아니야? 슬픈 일 아니냔 말이야. 나를 반대한 사람 찍을 줄 알아야 돼. 표도 바란수도 맞아야 되고 성숙돼야 된단 말이야. 전부 네 편 내 편 슬픈 생각 안 되냔 말이야. 그래서 다음 법회 때는 여기 다 못하더라도 좀 많이 좀 열 사람만 포기해도 초집보살 된다 하는 부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내일 하실게요 안 할게요? 에이? 날이 춥고 추울수록 더 좀 많이 모여야 되지. 허리 쭉 펴십시오. 내가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좀 생략이 너무 많아도 또 터트리라. 내가 이제 이 주책이라 어쨌든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뭐 이제 중원 부원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걸 그 마치기로 하고 이제 결론을 짓는데 제가 뭐 생각나는 시 한 수를 읊을까 싶은데 아미타불을 볼 때는 같이 부립시다. 허리 쭉 펴고 눈을 감아요. 차고 견문념하니 진진사계 무불아로다나 오아이미 답을 차갸 한데 청전 송백 녹야 청이로다나 오아이미 답을 차고 이래 견문념하니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고 듣고 생각해보니 진진사계 무불하로다 저 티끌에서부터 시방세계에 이르기까지 내 아님이 없도다. 자기야 새우 매화게 한데 어젯밤 실비에 매화가 핀데 정전송백 녹야청이로다 뜰 앞에 소나무 더더욱 푸르다.